오늘 여러분은 저와 함께 프랑스의 라 데팡스로 여행을 떠나겠습니다. 여행을 떠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을 꼭 확인해 주세요.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에펠타워에 불이 들어왔어. 멋지다. 프랑스를 이렇게 많이 와봤어도 에펠타워가 보이는 데에서 자보기는 오늘이 처음이네요. 멋있습니다. 라 데팡스는 1958년부터 도시를 구상하고 1990년대에 도시가 거의 모두 완성되었습니다. 도시는 46만 평위에 건설된 최첨단 복합단지입니다. 여기는 프랑스 파리의 세네강입니다. 도시는 업무단지와 상업단지 그리고 주거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라 데팡스의 지하에는 도로와 철도가 건설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도시는 파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. 운수는 건설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세련미와 예술적 감각이 매우 뛰어납니다. 프랑스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보험회사 악사와 금융회사 소시에테 제네랄 등 유명한 다수의 회사가 있습니다. 건물 속에 건물이 보이네요. 라 데팡스는 50층 이상의 유리로 장식된 건물들이 화려하게 지어져 있습니다. 엄청 큰 벤치가 공원을 지키고 있습니다. 1989년에 신개선문은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기념하여 건축되었습니다. 그냥 벤치 같은데 사람 키 사이즈. 분수를 찾는 시민들은 평화롭게 광장을 거닐며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즐기고 있습니다. 저 하늘 높이 우뚝 솟은 유리 건물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하늘을 건물에 비추어 줍니다. 프랑스를 여행하신다면 꼭 한번 이곳에서 저녁 식사를 즐기시기를 추천합니다. 건물들은 마치 현대미술관을 관람하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신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도시의 교통이 막힘없이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도로가 지하에 건설됐기 때문입니다. 라 데팡스는 빛의 도시입니다. 30여 년 전 건설된 도시의 건물들은 오늘까지도 훌륭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 건물의 유리벽은 모두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. 밤이 되면 건물을 밝히는 불빛으로 항상 아름다운 반딧불 도시로 변모합니다. 독일의 이정표에 파리 방향 이정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저 양반은 배짱도 좋게 과속을 하네. 시속 50km인데 저기가 국경 저기 그거잖아. 여기 폴리자이 폴리스. 여기 프랑스야 이제. 우리는 이제 국경을 넘어서 프랑스로 들어왔습니다. 와, 진입로도 예쁘게 해놨네. 그런가?
잘 모르겠어. 저기 말 있나 봐. 말이 없어. L'aria serena dopo una tempesta, che l'aria fresca pare già una festa, che bella cosa una giornata e sole. 러시아 언니하고 오빠하고 엄청 싸우고 있어요. 저런 나무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놓으면 아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? 점점 날이 깜깜해지면서 대관령 내리막길 같아. 다른 분위기지. 프랑스 마리 앙투아네트를 내일 보러 갈 거야. 볼 수 있을까? 보도록 노력을 해야겠죠. 마리 앙투아네트. 나폴레옹도 있던데 어디? 나폴레옹. 독일에서 프랑스로 넘어왔는데 아무도 검사를 안 하네? 어, 그거 없어졌어. 도가나가 없어졌어. 사람들은 프랑스 얘기가 나오면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한국 그 입양아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. 프랑스 날씨도 굉장히 변화무쌍하네. 그렇지? 오늘 저녁에는 막 천둥 번개치네. 재밌을까? 재밌겠지. 에펠탑이 보이는 곳에서 천둥 번개치면 더 멋있겠다. 에펠탑으로 천둥 번개 한번 딱 치면 끝내줄 것 같았어. 여기는 프랑스 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어왔어요. 그냥 그거 두 개 사. 6유로에. 그게. 그 당신은 우노. 구름이 너무 예쁘다. 특이하다. 그렇지? 어? 구름이 피카소가 막 그려놓은 것 같지. 구름 뻥 뚫려가지고 그거 같아. 태양이 딱 있어. 빵 끝났습니다. 프랑스는 구름이 특이하네. 프랑스는 나무가 듬성듬성 있더라고. 그런가? 키도 작고. 그렇고. 해가 가렸다 나왔다. 그래서 그 나그네 외투 벗기기 그런 동화가 이런 데서 나와. 하늘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것 같아. 삼손과 대리나 그런 거에 나오는 것 같아. 뭉틀을 많은 것처럼 태풍 올라가듯이 그런 것 같아. 프랑스는
있는데 이 사람들이 속도를 싹 죽이네. 여기는 기온은 110까지 틀어야 돼. 이제 거의 다 도착했네? 밤이 됐어요. 밤이 파리지 파리 파리지 여기 또 뭐라지? 뭔가 파리를 파리라고 그러지 뭐라 그래? 8시 반이 넘었는데 이렇게 트래픽이 있네. 프랑스는 이 링이 항상 트래픽. 산성이 안 보이네? 그냥 우리 자랑스러운 산성. 산성이? 어 보인다. 보였는데 없어졌어. 에펠타워에 불이 들어왔어요. 오, 멋지다.